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으면 좋습니다로 한번 대답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 영광 그럴거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십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하십시다.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기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 그러니까 이 유다 그 수도 예루살렘에서 주전 586년을 전후하여 40년 동안 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눈물로써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고 실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의 힘은 소진되었고 그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국의 멸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바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는 장면이죠. 성경의 이사야와 예레미야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곤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주님은 토기장이시요 나는 그의 손에 있는 진흙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한 덩어리의 진흙이라는 것을 알 때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이 만드신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예레미야는 이 토기장의 집에 가서 엄청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예레미야를 부를 때 내가 너를 모태로부터 나기 전 생기기 전부터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게 이제 예레미야가 처음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모태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지으셨구나. 근데 그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야짜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나를 지었다. 예. 근데 이거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그 토기장이를 요짜르라고 그러거든요. 요짜르. 그리고 짓는다는 말은 야짜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마치 토기장애가 토기를 만들듯이 하나님이 내가 모태 생기기 전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야짜르 지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처음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으로 들었을 때 예레미야 1장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 한 덩어리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모두가 다 한번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 보는 겁니다. 그 토기장이가 물레를 안고 그 물레라고 그러죠. 그 진흙을 돌리는 그런 기계. 농로라고도 그러죠. 농로. 농로. 좀 유식한 말로 농로고 우리가 늘 쓰는 말로 물레라고 그래요. 예. 그 진흙덩어리를 돌게 하는 기구예요. 예. 지금은 이제 전동으로 돌리겠지만 과거에는 발로 돌렸죠. 발을 누르면 확 돌아가. 재봉틀도 지금은 전동이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하면서 탁탁 이게 이거 우리 집에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있으면 이거 골동품인데 이거 어떻게 처분했는지 모르겠네요.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발로 밟으면 이게 물레가 돌아가죠. 그러면 이제 흙을 가지고 그 진흙을 가지고 이제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기는 기능성과 신미성을 함께 갖추고 있어요. 다 같이 기능성. 무엇인가 하려고 하시는 도구를 기능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죠. 예. 네. 무엇인가 사용하려고 지은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용하기 위해서만 짓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신미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미성은 뭐냐면 이렇게 보면서 즐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름다움. 그 기능성과 거기에 예술가의 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름답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그릇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예술성을 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작품이에요. 여기서 아멘이 좀 센쳤네.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 말이야. 상품과 작품은 어떻게 다르죠? 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상품은 찍어내는 거죠. 똑같은 게 많아요. 그런데 이건 하나밖에 없는 수제, 예, 이 수제로 뭔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여기저기서 나하고 똑같은 넥타이를 메고 있으면 화장실에 가서 풀어버립니다. 예? 마치 교복에 넥타이 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가치가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하는 거지. 그게 작품이에요. 하나하나를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거예요. 우리 2층 카페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예술가들이 만든 그런 조각품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것은 다 깎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작품인 거예요. 예? 똑같은 길이는 코뿔소, 예? 코끼리 뭐 이런 그 목각으로 예술을 했는데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술가의 손을 직접 걸쳐서 만들기 때문에 같은 것 같은데 뭔가 달라요. 예. 여기에 65억 인구가 살지만 지구촌에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쌍둥이도 일란성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달라요. 여기도 지금 쌍둥이가 있죠. 커갈수록 많이 다르더라고. 성품도 다르고 예. 달라요. 다르다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기능성과 신미성을 갖춘 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위해서 지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귀 있을 그릇과 전 있을 그릇,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려온 거예요. 예. 어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잡혔어요. 그런데 자기가 봐도 뭔가 좀 이상해. 예. 그런데 여기저기 있는 진흙들이 자기가 만들어낸 걸 보고 비웃는 거예요. 야, 쟤는 참 요상하게 만들어진다, 그치? 그러면서. 그러니까 괜히 쪽팔린 거예요. 물리 아래 있을 때 왜 주인은 날 이렇게 만드시지? 볼품도 없고 무슨 도자기 같은 걸 이렇게 만드는데 거기에 손잡이가 무슨 조그마한 예쁘장한 이런 이렇게 아주 날씬한 이런 손잡이가 아니고 아주 뭉툭할 뿐만 아니라 크고 무슨 컵보다 더 큰 손잡이가 어딨냐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불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왜 토기장이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시나 말이야. 에? 다른 진흙들은 자기를 보고 비웃는 거예요. 다 만든 다음에 그래도 좀 기대를 했어요. 뭔가 좀 다르게 좀 더 예술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마무리도 역시 자기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마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가 가마 불 속에서 달궈진 다음에 꺼내져서 나오는데 토기장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허무한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면서 더 속상한 거예요. 좀 잘 만들어 놓고 허무한 미소를 지면 좋지. 왜 이렇게 흉물스러운 모양으로 지어놓고 나를 바라보고 운든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토기장이가 자기를 안고 어디론가 바삐 가는 거예요. 예, 가는데 도착한 곳이 어느 농부의 집이었어요. 그 토기장이를 맞는 농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는 더 놀랐어요. 그 농부에 손이 없는 거예요. 팔밖에 없는 거예요. 손이 없는 한 농부의 손에 이 도기가 담겼는데 이 손잡이를 크고 이렇게 만든 이유가 손이 없는 그 농부를 위해서 이 토기장이가 직접 제작한 작품인 거예요. 그 농부는 그 도기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면서 자기를 소중히 여기면서 사용해 주는 거예요. 그때 그 그릇은 알게 됐어요. 왜 토기장이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말이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깨닫는 자가 감사하죠. 아멘. 그래서 realize is blessing. 깨닫는 게 축복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신 것은 다 뜻이 있어서 만드신 거라고. 예, 우리 옆 사람을 살짝 바라보면서 제가 늘 얘기하죠. 너무 부담스럽게 쳐다보지 말라고. 예, 살짝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하고 인사 좀 하십시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작품이십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스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진흙과 같은
날 비추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르리그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오늘 이 시간 토기장의 집으로 들어간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르리그리.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자발적인 기능적 도구가 되어야 되며 그분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신미성이 있는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 그 고난은 인내를 필요하는데 무엇 때문이냐면 연단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연단을 거치지 않는 그릇은 그 형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만들어진 그 농로에서 만들어진 토기는 반드시 불가마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불을 통과한 다음에 그렇게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토기가 되는 겁니다.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들. 고난 앞에서도 주님의 형상이 무너지지 않고 어떤 시련과 어떤 고통에서도 더욱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로 초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르리. 할렐루야. 주님의 형상이, 주님이 원하시는 형상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주님은 여지없이 깨뜨려버리고 다시 빚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4절에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해파함 같이 아낌없이 파쇄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 그릇을 지었는데 그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시며 경고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낌없이 파쇄해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은 하나님의 그릇들이 어찌 자기 욕심의 소욕대로 그 그릇에 담아 자기 만족을 위해 사용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인생들을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라이든 그 어떤 권세자는 상관없이 아낌없이 파쇄해버려 그가 단 한 방울도 웅덩이에서 물을 뜨지 못하도록 해파시켜버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 또한 토기장의 집에서 들어야 할 음성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토기장이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토기장이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시죠. 예레미야 18장 3절로 4절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던
아멘. 그러니까 이 도구장의 손에서 이게 터져버리니까 다시 그 진흙을 이겨서 다른 그릇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빚으심,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예수로 다시 산다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 사람이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난다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의 랍비가 이걸 깨닫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겠습니까? 내가 모태로 다시 들어가 다시 나야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토기장의 손에 붙잡혀서 다시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으로 다시 재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누구든 다시 빚어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 더 이상 재생 불가능한 인간이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도 다시 빚어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을 빚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위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실한 고백으로 찬양하세요.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 쓰러진 이 몸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네 주님 마음에, 오네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 성전의 기물이 되니 이 여인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을 얻어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네 주님 나 죽도록, 오네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큰 박수로 주님 경광, 그러리그러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내가 네 모태로부터 짓기 전에 이미 너를 알았다, 그 짓는단 야짜르란 단어가
생각이나 눈물이 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예레미야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눈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예레미야가 전한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 나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고 내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여 그 불이 그 나무를 살릴 것이다. 이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 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예레미야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 대고 말하지 말고 심장에 대고 말하라. Speak to the heart of Jerusalem. 이 예레미야서에 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토기장이의 예? 집에 내려가는 이 사건은 예레미야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농로 위에 있는 다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하시도록. 아멘.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다 그 말이야. 주님이 쓰시기에 편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날 빚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릇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토기장의 집에 가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빚고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이것을 명품적 진리라고 그래요. 예? 진리인데 예? 정말 위대한, 잊혀져서는 안 될, 영원히 내가 기억하고 품고 붙잡고 살아야 할 진리를 명품적 진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하나님의 사람들, 그가 쓰실 때 어떤 모습으로 쓰시든 그것은 위대한 그릇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분은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은 후에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의 손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 말이야. 그는 우리 지금도 우리를 그의 손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출판사 중에 토기장이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책을 아주 잘 만들어내는 출판사죠. 거기에서 제 책 예수님의 웃음 초대가 출판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편집장부터 거기에 그 직원들이 마치 말해요. 에? 그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이겨 작품을 만들어내듯 그렇게 책을 만들어내는 걸 제가 봤어요. 에. 역시 책을 잘 만들어내요. 에. 그래서 거기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어내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선택이 된다는 건 참 축복이에요. 아주 잘 만들어냈어요. 정말 감사하다. 근데 하나님은 그 한 작품 한 작품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내실 때 최선을 다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후에도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그 관리해주는 거,
after service, 응, after service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냥 만들어놓고 그리고는 팔아버리면 그만 아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은 그것이 내가 만든 목적으로 쓰임 받고 있는가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잘 쓰임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고개를 갑자기 숙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무제한 리필. 예? After service.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보면 어떤 사건의 기록 같지만 사건의 기록보다는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 예, 그런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인물들이 다 쓰실 만해 쓴 게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얻는 거예요. 예?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아유 참 우리는 어렵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주 성경에는 우리보다 훨씬 거시기 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거시기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부터 어떤 거시기가 있었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에 술을 좀 드시고 계신 분도 실망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은 노아를 쓰셨으니까. 예? 술을 먹고 여러분들은 옷은 안 벗고 자잖아. 그치? 그죠? 근데 노아는 훌러덩 다 벗고 잤어. 동네방네 소문이 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은 그 노아를 쓰시잖아요. 아브라함은 너무 노쇠했어요. 75세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100세 아들 주시고.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 이상만 난 게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140살까지 아이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난 나이 들어서 이제 쓰임받을 수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시니어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오히려 더 경험이 많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남들이 경험해오지 못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나이 드신 장로님들 아멘하세요. 어, 그럼요. 유장로님 그 에? 나 이제 나이 들어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 예. 그 얼마나 그 좋은 경륜, 예. 경험. 예, 그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유장로님이 75세 안 되셨잖아. 훨씬 못 미쳤잖아요. 넘었어요? 난 45살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는데. 필리핀으로 가세요. 너무 먼 데로 내가 안 보낼게. 가서 건축하시면서 복음 전하세요. 야곱은 입만 열면 거짓말 했습니다. 네, 거짓말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부모님을 속이고 네. 이렇게 그 형을 속이고 뭐 이렇게 이게 사기치는데 대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기치는 사람은요 끝까지 자기가 사기쳐서 잘 살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더 큰 사기꾼을 만납니다. 네. 세상에 야곱은 자기보다 더 큰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고생 쎄빠지게 하죠. 삼촌 나발은 한수 이하. 예. 네. 근데 그 야곱도 하나님이 쓰셨고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데 사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라헬이 예뻤어요. 그런데 레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레아를 참 축복했어요. 예. 네.
레아는 그렇게 그 탐스럽게 생기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다 목적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용하셨고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받았어요. 쓴뿌리가 많은 친구야. 그런데도 요셉을 쓰시지 않아요. 모세는 말을 잘 못했다고 그랬어요. 예,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항상 여러분 중에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그래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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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좀팽이였어요. 낮에는 나와보지도 못해. 밤에만 생쥐처럼 살짝 나와가지고 예? 하고 싶은 거 하고 방아쳐가지고 얼른 한 숟갈을 먹고 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숨어있는 거야. 이런 쫌팽이가 예? 그런 용사가 될 줄 누가 알았어. 하나님은 누구든 쓰는 거예요. 그냥 다시 빚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다시 쓰임받. 삼손은 바람둥이였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를 빚어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에레미야와 디모데는 너무 어렸었고 예, 그래서 어린 자들도 쓰시는 거예요. 다윗은 간음했고 살인까지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종기 썼어요. 아멘 좀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예? 이런 잘못을 지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에 걸렸어요. 여러분 중에 우울증에 잡혀있던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만지시면 다시 위대한 용사로 쓰임 받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피해 도망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를 쓰시잖아요. 아멘. 나오미는 갑이었고 욥은 파산했습니다. 예? 여러분 중에 파산한 분, 파산하면 과거에는 잘 나갔다가 파산당하신 분 계시죠? 아 이제는 끝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다시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요. 세례 요한은 노숙자였습니다. 뭐 벌레 같은 거 먹었다고 그러대. 예. 메뚜기 이런 거. 그래도 하나님은 위대하게 썼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고 예, 한 사마리아 여자는 다섯 번이나 이혼했었고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죠. 뭐 여러 가지 핸디캡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그 사람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위대하게 잡혀 쓰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라. 그러니까 통회장의 집에 내려가서 주님의 손길, 그 주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기를 잃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다시 터치하시고 그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눈먼 자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난리로 하네 빛으로 인도해.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찬송가인데 주님의 손길 놀라운 손길 네. 나를 만지는 순간에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주 손길이 임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저기 경남 진주에 가서 한 주간 집회하고 올라왔어요. 예, 근데 내려가면
시원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 덥더라고. 그래서 내가 서울보다 더 덥네요 했더니 여기 원래 대구가 가깝잖아요. 대프리카 아세요? 대프리카? 아프리카보다 더 덥다고 대프리카라고 그래. 그 대구 옆이잖아요 거기가. 난 더 시원할 줄 알았지. 그런데 그 뜨거운 그 열기 속에서 집회를 한 동안 인도했는데 예, 참석한 분들이 얼마나 이 코플스 목사의 설교를 듣고 행복해하는지.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에서 노임 받았고, 예. 어떤 사람이 제가 이렇게 안수하면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 버려. 샤론이가 사진 찍다가 놀래는 거야. 아빠가 손을 얹었는데 날아가 버리는 거야 사람이. 예? 아빠 너무 놀랬어. 아빠가 안수를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날아가냐는 거야. 네. 악한 원수들이 막 떠나가고, 예. 저주가 떠나가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얼굴이 자유하겠습니까? 예.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참 행복했어요. 예. 참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주의 영광이 닿는 예? 그 안수기도를 통해서 영광이 닿을 때 그 한 생명 한 생명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에도 하나님은 저가 부르짖을 때 저들이 이경에 닥쳐 있을 때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건지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토기장의 집에 내려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만지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이거야. 내가 너를 다시 붙잡아 쓰리라 그 말이야. 내가 나를 너를 내가 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리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더 위대한 그릇으로 사용하리라 그 말이야. 아멘. 나는 참 어렸을 때부터 외로웠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무치게 외로운 분들 계시죠? 왜 난 이렇게 외로울까? 에? I am lonely. 난 참 외로운 사람이야. 에? 지붕 위에 참새 같다라고 하는 시편의 기자가 나는 외로운 에? 참새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그 따뜻한 봄날 그 시골집 마루에 앉아있는데요.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내 친구들은 다 서울로 공부하러 갔어요. 나 혼자 닭들이 이렇게 마당을 다니면서 먹이를 쪼아먹고 있고 나는 그네들을 바라보면서 있는데 예, 앞에 산에 이렇게 보니까 산이 쫙 가로막혀 있어요. 예, 예, 뜰을 보면 개나리가 이렇게 펴 있어요. 근데 개나리가 노랗게 펴있는데 그 노랗게 핀 개나리가 나를 더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울까? 근데 그 외롭게 살아가는 저를 하나님이 만지셨어요. 그분이 저를 만졌는데 순식간에 그 외로운 감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은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주의 사랑이 있으면 난 외롭지 않아 그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텔레비전 앞에
앞에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 애로운 분이 있다면 그분의 손길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내리 심령을 파고 들어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애로움이라 우울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샬롬의 기쁨과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깨닫는 박수령과 그르리그르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지음받던 크리에이션, 창조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손길은 리크리에이션, 재창조, 다시 말하면 우리를 재창조하실 때에도 그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에게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은 우리를 빚어 만드신 후에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 위에 머물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에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려서 노뎀나무 아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외치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천사의 손길은 곧 주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저는 엘리야가 그 손길, 어루만지는 손길을 경험하고 일어나서 40주야를 밤낮을 뛰어 하나님의 산 시내산, 곧 호렙산에 이르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터치, His touch me, 그분이 나를 만졌다 그 말이죠. 이 터치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쓰시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또 사탄은 저를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저를 이 땅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 손길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저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빚어 다시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절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죽더라도 주님 뜻대로 죽더라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사오니 오네 주님 이 마음에 자정하여 주소서. 저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위대한 그릇으로 사용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함.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그러리 할렐루야. 두 손 멋져 들고 두 손을 높이 드세요. 하나님께 손 올리십시다. 하나님 날 써주세요. 이 손 붙잡아 주세요. 사용하여 주세요. 저의 삶 청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손길을 사모합니다.